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남매의 막내로 태어난 김수철 성도는 아내와 함께 두 마리 통닭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공부에 취미가 없었던 그가 배운 것은 생닭을 튀겨 치킨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믿음의 아내를 만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김수철 성도는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치킨집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치킨집을 오픈하고 며칠이 지나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치킨집은 손님의 왕래가 뚝 끊기고 말았습니다. 프랜차이즈 치킨집도 아니었던 터라 매출은 전무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9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심은 깊어가고 치킨집 운영에 어려움이 더욱 커져갈 무렵 큰 형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제들 형편이 어려우니 이번에는 막내인 내가 어머니를 모셔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큰 형님의 말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수철 성도는 아내와 심각하게 어머니 모시는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부부에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어머니까지 모셔야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어머니를 기쁜 마음으로 모시자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자며 서로의 두 팔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렇게 김수철 성도는 다음날 어머니를 집이자 가게인 치킨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김수철 성도는 치킨 가게 안에 한 켠을 어머니의 방으로 가꾸고 새롭게 단장을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던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오신 다음 날부터 다시 치킨집을 오픈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현상은 여전하였고 지나가는 사람도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황량한 사막 같은 그런 거리에 홀로 선 치킨집은 고독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오셨는지 손님 한 분이 치킨을 주문하였습니다. 약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오신 손님이었습니다. 네 손님, 30분이면 됩니다. 김수철 성도는 닭을 튀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문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누가 불렀는지 치킨집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늦은 오후가 돼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에도 치킨집에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두 마리 통닭 치킨집은 맛집이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매출은 어마무시할 정도로 늘어갔습니다. 치킨이 맛있다는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치킨의 명성은 온 동네로 퍼져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김수철 성도와 그 아내분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셨을까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머니를 외면하지 않고 모시겠다고 다짐하던 부부의 결심을 보시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더 귀한 것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육의 사람은 영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것이지만 이것을 믿는 것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나의 자아가 강하고 내가 나를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고 구원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와 죽음은 실존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죽음을 극복하고 용서와 은혜의 부활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큰 어려움과 위기가 닥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기묘하고 신기하게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세밀하게 도와주십니다.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저녁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길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일찍이 개혁을 추진하면서 수 없는 위험과 공포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루터는 기운 없이 멍하니 앉아 테이블 위에 손가락으로 비비디 비비디 그는 살아계시다 그는 살아계시다 라는 말을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나약한 존재지만 그를 돕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교황의 편이고 모든 상황과 조건이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한 개혁가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 고백 위에서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처럼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먹장구름이 하늘을 가리고 천둥 번개가 치며 소낙비가 오는 날에도 태양은 변함없이 구름 위에 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부탁을 하지만 종국에는 나 혼자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신 하나님을 향해 구조의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지역으로 이주해온 청교도들이 벼농사를 짓고 드디어 수확기가 되었습니다. 들판의 황금빛 곡식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감사드렸는데 어느 날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메뚜기 떼가 밭을 점령하고 나달을 파먹기 시작했습니다. 손이나 막대기로 메뚜기를 잡고 쫓아보았지만 도저히 역부족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마침 교회의 종이 울렸습니다. 주일도 아닌데 왜 교회 종이 울릴까 의아해하며 하나둘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자 종을 친 분이 말하기를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어서요. 그와 동시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마칠 무렵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디서 날아왔는지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이 수많은 갈매기 무리가 날아들어 메뚜기 떼를 남김없이 잡아먹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갈매기들은 포식을 했던지 응가까지 남기고 떠났습니다. 청교도들은 그제서야 메뚜기 떼 걱정을 덜게 되었고 이듬해 농사까지 풍작이 되었습니다. 갈매기들의 응가가 비료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매기를 통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매기를 펜실베니아주를 상징하는 새로 정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하심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흘러들어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지혜와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험한 세상을 이기고 늘 승리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옛날 전쟁에서는 활이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활쏘기를 배우려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웬만한 힘으로는 시위를 당기기는커녕 들기조차 힘든 활을 잡고 애를 썼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뒤에서 활과 시위를 잡고 자상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얘야 먼저 왼손으로 활을 잡고 오른손은 시위를 꼭 쥔 다음 힘껏 뒤로 당겼다가 놓아야 한단다. 아들은 시위를 힘껏 당겼다가 놓았습니다.
화살은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아델은 멋있게 날아가는 화살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활을 쏜 것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양손이 아들의 두 손을 꼭 붙든 채 힘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살보다 핵무기보다 힘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동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생명의 길을 나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워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지치고 피곤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 새 힘을 주시며 일어나 걸으라고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